생명을 응징하는 시간 제134회차 종교방송을 이곳 아크로비스탑 김건희 바로 턱 밑에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건희를 들으라고 한번 먼저 불러주세요. 방송 들으라고 좀. 병신아 그 서방 의미정렬이랑 여기에 주목하거라. 예. 정대택 아저씨가 여기 왔다. 예, 정대택 아저씨가 명신이한테 예, 지금 이 얘기를 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지금 유튜브를 틀었을지도 몰라. 예, 김건희가 서울에서 유튜브를 자주 본다던데. 예, 그래서 예, 지금 윤석열 초와 장모 또 윤석열 본인과 예, 18년 차 송사를 계속하고 있는 피해자 정대택과 노덕봉님 과 함께 윤석열은 저 김건희와 장모 최은서를 즉시 구속하고 국민한테 사죄하라는 제목으로 예, 그 세 번째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방송이 예, 정대택, 노덕봉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정대택 회장님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회장이나 친구를 붙이면요 예. 제가 부쩍 부담드렸거든요. 그냥 정대택 씨 그러세요. 예, 정대택 씨. 예. 예, 지금 저기 명신이가 저기 창문으로 빼꼼히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감이가 좀 새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저 아크로비스탑 남문 앞에 그 사이카가 15대가 서 있네요. 예. 예, 그걸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그 306호에 휴식을 취하는지 잠을 자는지 모르겠으나 휴식을 취하든지 잠을 자든지 윤석열이 네가 말하던 정신병자 정대태이가 여기 왔으니까 정대태이가 진짜 정신 이상자인지 네가 정신 이상자인지 창문 열고 내다보든지 안 그럼 이쪽으로 오든지 하거라. 네 그래요. 여기 노덕봉 씨 네, 노덕봉 씨는 지금 윤석열 장모 아주 박격한 사이잖아요. 네, 네. 고수덕도 좀 천짜리도 네. 치고 골프도 같이 치고 네. 예, 또 여러 가지 맛있는 네. 것도 먹고 있잖아요. 네. 보고 싶지 않아요, 최은순 씨? 보고 싶습니다. 아, 좀 한번 불러보세요. 네. 네. 아, 윤석열 장모 한번 만나자. 만나서 내가 보관시킨 주식내놔 1890억대 10% 우리 노덕봉 씨는 계속 말만 하면 주식 내놓으라는데 그거 주지도 않아요. 네. 네, 잊어버리세요, 주식. 네, 그래서 네, 토요일은 윤석열을 응징하는 방송 134회차 들어가면서 지난 20여일 동안 우리 서울의 소리는 격동의 시간이었다. 네, 구독자 80만 명을 돌파한 기쁨이 있었고 새로운 스튜디오를 준공하였고 축가 공연을 마치자마자 지난 20일 새벽 채널 폭발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였으나 국민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끝내 극복하고 천신만고 끝에 11만 지난 29일 새벽 채널이 복구되어 네, 새로운 역사를 써갈 계획입니다. 모두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80만 네, 구독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성원 격려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악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 신교로 가입해 주신 정기위원장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추구 언론들의 편향된 뉴스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며 강력하게 날선 비판과 응징으로 대응할 것을 자리를 해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 우리 정의장님 네. 저랑 양산마을 주제 가다 오다가 제가 지금 신경성 위험이 걸린 것 같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차 속에서부터 어제 새벽까지 고생을 했는데 아니 오늘 피해 나가려고 하니까 괜찮더란 말입니다. 아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저는 지피 체질이라 그리고 지금 나왔잖아요 지피에 신경성 대장염이 아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은 평산말 담당자 윤석열 부부가 나토 정상회담 이것 좀 한번 평평해 주세요. 뭐 가기 전에 들떠가지고 뭐 각국 정상회담은 9차례 하고 또 이제 또 사무총장 뭐 그
분인포 해가지고 14차례 회담을 하면서 세이드 얘기를 하고 오겠다고 갔잖아요. 네. 근데 다 되짜맞고 참담은 뭐 거기 뭐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뭐 너무 악순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저는 그 김건희가 중간에 왕따 돼가지고 그 서울식품이라는 그 식품점에 쇼핑을 하러 갔던데 저는 그 198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2년 전에 제가 마닐라 간부로 스페인을 갔었습니다. 마드리드에 가면 제일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하면은 경복궁이라든가 왕실들이 왕궁이 있는데요. 그 스페인은 왕궁이 아주 그 앞에 사진도 못 찍게요. 근데 거기다도 스페인 왕 그 공원에 가면은 그 도키호테 있죠. 도키호테 셀반테스 작 도키호테 동상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동상마냥 서 있어요. 그런데 가서 구경을 해야지 왜 서울 식품을 갔는지 여러 가지 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나고 뭐 서울의 소리에도 기고를 했던데 이번에 윤석열의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안간만 못하고 안간만 못한 게 아니라 정말로 참담하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망신 나오고 온 거 아닌가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윤석열이 그날 27일날 오전부터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시 좀 넘어서 여기서 출발했는데 계속 나토 가서 사고 치지 마라 계속 외쳤잖아요. 결국은 사고를 여러 가지 치고 가서 그냥 대한민국 몇 분에 그냥 조금 높은 사람 만나면 고개를 콕콕콕 숙이면서 악수를 하지 않나 또 악수하면서 이거 하더라 따봉을 해서 나 처음 봤어요. 정상회담하면서 악수하면서 따봉하는 사람 봤어요? 그게 어떻게 미쳤을 것 같아요? 일단 양아치 농동굴 가서 거기 가서 또 국제 양아치 농동굴 올렸죠. 아 그러니까 야 양아치구나 이렇게 오죽하면 바이든이 쳐다도 안 보고 악수 손만 싹 스치고 갔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그 사설에도 썼더만요. 지금 뭐 저 윤석열이가 전직 대통령을 배신한 걸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여기서도 저뭐 친하게 했다가 분명히 내 뒤통수 칠 것이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 배신해가지고 대통령 꿰쳤잖아요. 근데 정상회담 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또 제대로 실력 없고 뒤통수 칠까다 해서 뭐 정상회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정상회담도 취소되고 그렇군요. 그래요? 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쿠데타 한 놈보다 배신자가 더 나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남문 앞에 사이카 있잖아요. 백차 연탄대가 서 있고 그럼 오늘은 지금 윤석열이가 가족이 없잖아요. 예, 예. 윤석열이 이제 윤기중 씨가 아버지는 또 본명이고 예, 예. 그 여동생이 지금 모시고 있고 예. 윤석열은 유일하게 의지하는 데가 장모 지원진 것 같아요. 예. 그 처 김명진 장모 와서 지금 그러니까 뭐 장모랑 닭이라도 삶아주고 있을까요? 그렇죠. 뭐 아 불러봐요. 장모 크게 불러봐요. 네, 최선 아니 그 윤석열을 김건희는 밥도 할 줄 모르니까 결혼해서 밥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장모가 와가지고 아니 청와대 요리사가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지금 저 김건희가 네. 윤석열하고 제2부속실을 조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네. 제2부속실을 이제 국가 세금으로 운영을 하면은 거기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저 김건희는 제가 우리가 알기로는 게으르고 음식도 못하고 예. 비밀도 많고 예. 무당도 자기 다녀야 되고 예. 모르겠어. 밤에는 멀리 뭐 시장에 모셔놓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고 낮에 자고 밤은 안 잔다고 그래요. 그런 걸 다 기록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이 노출될까 봐 미리 연막을 쳐가지고 뭐 제2부속실을 안 돈이 어찌 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저 장모 근데 만약 여기 와서 청와대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공적인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공간도 아니잖아요. 사적
한번 갔다 와보세요. 여기 여기 누가 밥에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저께 그저께 이제 온다고 하니까 사위는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은 사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지금 은순이가 인동범동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 아직 같이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알기로는 예. 그 3월 9일 날 그, 저 대표하는 날 예, 예. 그 처가집 식구들 다 와가지고 뭐 축배를 들고 뭐 했답니다. 그런 얘기도 동네 분들이 했는데. 아, 축배 당연히 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취임선은 왜 구속 안 된대요? 어디 1심에서 1년 징역 받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까 네. 저 주주 공정과 상식하는 윤석열이 지 장모부터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공정과 상식을 찾으려면 내 주변부터 정리를 하고 얘기하지. 주가 조작범 마누라도 또 예, 사기꾼 장모도 구속 안 시키고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법과와 윤이 되어 있는 데 있고 윤석열은 지금 검찰총장 재직 시부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면서 헌법정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헌법정신 이길 수가 없어요. 헌법에 있는 남자는 국가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기피했어요. 기피했어요. 기피. 병역을 기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그 국민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이요? 추미애 장관 때 징계 이게 지금 정직 2개월 의결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정직 2개월 오락고 그보다 더 징계를 주었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판결을 부인하잖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가 어저께 양산마을을 그저께 갔다 온 건 양산마을 시위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면 약거리부터 집회를 안 하려고 가서 예, 그 사람들한테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도 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했죠. 아 그러죠. 어떻게 봤어요? 막 더 우리 보니까 더 열광 광기를 부르더만요. 그리고 뭐 총수님 막 뒤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방송도 우리 기자회견하려고 하는데 기자회견도 못하게 하고 거기는 뭐 한 패가 여기는 우리 한 그룹 아닙니까? 거기는 그 집회를 주도하는 팀이 한 제가 보기에 한 6개, 7개 되는데 6개, 7개 네. 한 10개 되는 것 같아요. 한 7개 정도로 봤죠. 예, 예. 한 밑에 천막까지 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예. 지금 법대로 집회 우리가 중단을 못 하는 이유가 지금 그저께 가서 기자회견했죠. 기자회견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평화로운 평산마을 폐륜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에 서리는 평산마을 폐륜집회를 고무 찬양한 윤석열의 거소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14일째 법대로 집회를 진행하러 주동 윤석열의 최고 의지 중단한 집회를 윤석열이 구국하는 7월 2일을 위하여 계속할 건지를 두고 심사숙고하던 중 결론을 짓기 위하여 이곳 현장을 방문했으나 예, 폐륜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근데 오늘 6월 30일 재정을 위하여 폐륜집회를 중단해주기를 바란다. 만약 거부한다면 우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무기한 법대로 집회를 시작할 것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우리의 충정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법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 이게 이제 그날 우리가 쓴 거죠. 근데 왜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니까 다른 거보다 문재인은 간첩, 뭐 빨갱이 찢어 죽이자, 사형시키자, 그리고 막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문재인 간첩해가지고 몇 개를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간첩이라고 묘한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면은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현 정부나 현 권력기관에 비유가 없다면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김건희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양산이 조용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많이 몰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이 지지율 떨어질 건 분명한데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면 배가 아플 거 아니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해가지고 걔들 대련아들한테 은근히 뒤에서 예, 좀 양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못 오게 막아달라 이런 의미로 예, 양산 집회를 비우고 온 거지 않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왜 맞냐? 틀림없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저기 가서도 그 문 대통령 빠져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거기 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또 여사들도 어마어마한 영부인들이 와가지고 저기 했는데 윤석열 뭐 나온 사람 한 사람 그거 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네. 그 양산에 그 그렇게 저기 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 문재인 팬들이 갈 것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윤석열 김관희는 펄펄 뛰고 그렇지 않다 아 이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예, 김건희가 만났잖아요. 김정숙 여사를 평상마을 찾아가서 만나자니까 김정숙 여사가 내가 서울로 올라올게 뭐 안 만난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라 서울에서 만났잖아. 김건희가 양산 가가지고 하실 좋잖아. 우파들이 김건희한테 말려들면 금방 안 오고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저기 양산에서 대륜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김건희가 가가지고 그 좋은 화술로 살살 꼬드기면 바로 철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아, 차라리 만날 바에는 그 현장을 좀 봐라. 김명진 네가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그 현장도 보고 그 장면도 한번 봤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지요. 그래요. 김건희 씨 화술은 뭐 알아주는 예, 그동안에 김건희와 사귄 남자들이 단 한 명도 예, 김건희를 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정 의장님 말고는 저는 욕하는 거예요. 아니, 정 의장님은 피해를 당해서 그런데 예, 그 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그 우리 서울에 둘이 녹취하고 있잖아요. 보수는 밑으로 없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적정한 대가를 줬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거 맞는 게 확 명확해지니까. 그 김건희 녹취록 보면 사람이 존엄성 때문에 사는 게 맞는데 꼭 그럴 필요 있냐. 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개판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최은순 씨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 한 일 있어요? 그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해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땅에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다 떨어져도 져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기 당한 거죠. 아, 김건희 말도 그런데, 예, 어저께 우리가 이제 양산에 그저께 갔다 오면서 그 아내우 태권도 회장님 만났죠. 경산에 들려가지고 아내우 혹시 그러면 열린공간이나 뉴스공장에 출연했죠. 그렇죠. 엄마뉴스 네. 뉴스공장 열린공간 네. 여러 군데 근데 제가 아내우 그 회장님한테 예,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직접 인터뷰 40분 한 걸 지금 편집 중에 있거든. 이거 경천 동지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내우 회장이 나보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달래. 네, 줄리는 조나북의 에이스다. 에이스. 아니 그분이 정해준 제목이야. 이게 줄리는 조나북의 에이스였다. 아니, 우리 영상 제목이 그렇게 달고 나갈 건데 어때요? 딱 맞네. 네, 그분이 정해준 거야. 그분 굉장히 사나이 같구만. 그 당시에 조나무가 제 연배 됐어요. 그때 한 예. 20년 전, 30년 예, 예. 30년 전이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건희 명신은 20대 후반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초년을 받았대요. 초년. 근데 어저께 아내로 기장 얘기 들어보니까 네, 서로 주고받았다고 그랬더라고. 그쵸. 네, 명신이를 내줘서 조남욱은 뭐 이뤘고,
또 명신이는 조남원 기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고 그랬다는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줄리는 조남옥의 에이스였다 이 내용은 누가 했냐 국세청 과장 또 현직 검사 이 사람들이 안혜옥 기장한테 해준 얘기다 그분도 명함도 가지고 있대 오늘은 그 얘기 여기까지 맘만 보여 이제 하나만 더 해야 돼 예. 예, 지금 줄리하고 찍은 사진이 수도 없이 많이 찍었대요 아 그게 어디선가 나올 거다 안혜옥 기장은 얘가 저기 네임도 보면은 예, 지지율 떨어지면 지금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지만 검찰총장 때나 대통령 때는 윤석열이 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 이렇게 되면 누군가 그 사진을 들이밀 거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진은 없을 수가 없는 게 얘가 이제 그 남한의 르네상스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전 그림 전시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림 전시할 때 테이핑 커팅도 있고 뭐 풋사지도 꽂아주고 오는 사람 인사도 오고 조남훈장 나랑 찍은 사진이 수도 없죠 네. 그게 이제 안 회장도 갖고 있지만 저 눈청을 떠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결정적일 때 내놓겠죠 네. 그래 하여튼 뭐 안혜영 회장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모셔다 방송 보고 예, 지금 열린공감이나 다른 방송에서 아는 얘기를 어저께 좀 하고 그거 말고도 예,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가 많다 얘기했는데 이분이 보통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가지고 용기가 대단하고 서초 지금 저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다죠 안혜옥 기장은 예, 그렇다고 근데 그 재판에 가면은 뒤집어진다 설마 뭐 나 기소 못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던데 기소가 됩니까 그거 그 소리죠 저기 아주 효자더라고요 예예 예. 어머니가 90이 넘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여장부더라고 95세 되신 어머님을 모신 어머니가 아들을 모시는 건지 아들이 노모님을 모시는 건지 아들이 이제 어머니 95세 되신 어머니가 밥해놓고 부르고 네. 하여튼 효자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어제 이랬다면서 그랬죠 나 이재명 대통령 그런 거 보고 죽으려다 5년 더 살겠다. 예. 100세네요. 여장부요 또. 예, 무병장수 하셔서 예. 다음 대선 때 투표할 수 있을 그런 건강을 유지해 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한테 묻고 싶어요. 야 명진아! 너 안혜옥 시장 너 고소 취소하거라 고발. 너 망신이야. 너 안혜옥 시장 너 서울의 소리 뭐 열린공감 고소한 거 니가 유지하면은 만약에 기소돼갖고 법정에 가면은 너 실적은 나야 돼요 알았냐? 예. 너 망신다 오전에 아그네시가 다 취소해 예. 이렇게 지금 김건희는 지금 부속실 구성을 거부하고 자기가 부속실을 신당 마냥 만들 생각이 아닐까 어때요? 자기가 점을 잘 보니까 부속실에다가 도사들을 모셔다 놓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해? 그러니까 이제 부속실이라는 명칭을 달면은 거기는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무원 행정관이라든가 예, 예. 그 국가 인사권에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그 관계없이 지가 사적인 공간을 이용하면서 국정농단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여자가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있다. 권력이 무슨 저를 길러준 할머니 딱 오라고 해가지고 허리에다 딱 손을 올리더니 아 나 옛날 명신이가 아니다. 근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하니까 겁대가리 없는 건 예전부터 없는 거죠. 김명신 씨가 지금 김건희 대통령이 예. 그 제2부속실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추악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기록될까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사생활 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그 제2부속실에 이제 요건이 딱 갖춰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기록이 된다 말입니다 내들 그 행정관 두고 뭐 그 제2부속실 실장을 두고 해가지고 책임자가 정해져가지고 그 지금 대통령 처, 뭐, 그다, 거기 뭐, 저기, 이제, 부인, 김건희는 몇 시에 있다고 몇 시에 자고,
밥은 뭘 먹었고 어디 일출을 했고 네. 네? 이런 게 다 기록이 됐잖아요. 어디 무당집을 갔고 어디 이제 지난번에 저 최순실이가 뭐 박근혜가 어떤 윤 누군가 그 옷 가봉하던가 올리 불렀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문 사람도 불러오고 하는 게 좀 기록이 됐잖아요. 천공도 불러와야 돼요. 천공도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비선 조직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명숙 기자가 만일 김건희한테 유혹에 넘어갔으면 비선 조직 팀장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명수가 그거 잘하잖아. 봐봐,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꼬시잖아요. 이제 아크로비스탄 오라고 네. 저기 뭡니까 CCTV 안 보이는 쪽 같은 데 오라고 갔잖아요. 네, 네. 근데 가기 전에 뭐 침대도 있고 자도르고 뭐 침략도 하자 이러잖아요. 예, 예. 이런 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그 지경이 갖추어진 뭐 부속실장이 있고 행정관이 있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명신이는 좋은 방법이 있네. 예. 땅으로 가면 돼. 서울 고치소 거기가 국가에서 관리해 주잖아. 그렇죠. 그 국가에서 관리해 주니까 명신이가 제2부속실 구성을 거부하면 즉각 서울 고치소 땅으로 보는 거로 갔다. 설명해. 설명해볼게요. 503으로. 503으로. 저 윤석열 팬클럽 회장 페루나가 와서 아각거리는데 그냥 놔둬요. 못 들은 척에. 제가 우리가 이 방송하니까 기어와서 저러고 있죠. 야, 어이 김상진, 가 명신이한테 가 물어봐. 명신이 과거가 어쩐지. 야 임마, 명신이한테 가 물어봐 임마. 내 명신이 여기 있잖아. 너는 전화번호 있잖아. 지금 대로 해봐. 명신이한테. 네, 그래서 시민이나 재판을 다 몰려간다. 시민이나 재판이 어디야? 너 시민이나 재판에도 구속되는 거 보러 갈 거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로. 여기 와, 해, 여기 와서. 여기 와, 이리로. 네. 예, 이리 와. 해라 이 야, 이 페이누나 김상재. 너나 돈벌이야지 이놈아. 너 슈퍼채 10만원 들어오면 가지 않아 거기서 방송하다가. 10만원 들어왔냐? 내가 쏴줄까? 10만원? 10만원 쏴주면 가잖아. 너 누가 10만원 쏴줘? 너 김성희 기자 빨리 보내게. 10만원 쏴줘. 10만원 쏴주면 가세. 저러다 여기서 앉아있는게. 예, 아 그래서 예, 이제 배구나 얘기는 그만두고 시끄러우니까 예, 마지막 예, 명신이한테 두 분이 해주고 방송 끝내자고요. 절대 못하겠어. 예, 마지막 말씀하세요. 하지만 말로 그렇다면 네. 오늘 조금 전에 한겨레 21에서 경찰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 읽어볼까? 네,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읽는 편지는 현지 경찰이 경찰을 장악한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행자부 장관 이상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겨레 20일에 올라온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경찰과 이상민 장관님, 수십 년간 판사 생활을 하신 분께 이런 편지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법은 사실 아실지 몰라도 역자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노래를 무릅쓰고 글을 보냅니다. 우리 헌법 정문에는 사이부 현령 정신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부는 3.15 부정정례에서 촉발됐죠. 장관님의 전임 장관인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도는 경찰서장들을 모아놓고 어떤 비합적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이승만 박사가 당선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이부 혁명정부
조금만 아 이제 그냥 그거는 나중에 마지막 명신이야. 끝내다고? 명신한테 한 번 더 해봐요. 야, 지금 우리가 여기 김명신 저 앞에 김상진이라고 해 들고 인간을 죽인다고 쫓아다 이놈이 있다. 예, 와서 봐라 명신아. 야 명신 예, 좀 데려가. 시끄러워 못 살겠어. 예, 뱅크는 위장. 예, 계란으로 윤상을 죽이겠다. 김건희 씨 얘기는 칼도 들고 다닐 때 명신아 맞대라 아예 못 살겠어 쟤 때문에. 명신아 와서 데려가. 명신아 쟤 데려가. 4만 명이다 임마. 4천 명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임마. 아 쇼포텍 10만 원 쏴줄게. 빨리 가. 아니 동료처럼 3만 원. 자 우리 예 구호대장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가 슈퍼챗 10만 원 들어왔으면 빨리 가라. 예 그냥 뭐 해도. 지금 구호는 앞으로부터 이 306호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이 구호를 다 듣고 윤석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하나, 윤석열은 지지자들의 비인간적인 양산 욕설 폐륜 시위를 당장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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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국민들 간 분열과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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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창녕간 아크로스타 아파트에서 현재처 김건희와 동거 생활하며 특별한 복지도물지와 민간인 정대택이 사찰한 장보호 대응군에 대하여 국민과 정대택에게 사죄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방해하며 입법을 용단하고 주가를 조작한 중대범죄 피의자 김건희와 340석 허위상고증명세를 작성 행사한 죄로 실형선고를 받고 거리를 활보하는 장모 주인씨를 당장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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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전쟁놀이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유럽 정상들과 9번 회담 등 총 14번의 정상간 회담으로 세일즈 의결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출국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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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현재 경제 난국은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대책이 없다고 하였고 대통령직을 처음 수행하게 되어 옳은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그렇다면 즉시 대통령직을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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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응징 국민운동본부는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법대로 집회를 계속한다. 윤석열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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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방송이 폐류나 김상인 때문에 예, 소란스러워서 빨리 끝내고 예, 또 집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왔어요. 네. 예, 방송 별로 재미없어. 네. 집회를 해야지. 예, 방송은 10대에 가서 하자고 이제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